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임마누엘이 먼저 일어나 형을 깨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긷는 것. 세수하고 이도 헹구고 알아서 척척 제 할 일을 합니다. 둘뿐이기 때문에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제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게 없네요. 바로 동생을 남겨둔 채 바나는 일을 구하러 나갑니다. 바나. 뭐니 너 what happened today? My fish smoke there for my pew. 아 sorry. I have a fog now. Past tomorrow like tomorrow so. Like today now I really sorry. Then tomorrow yeah. But today you hope not. 항상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이후 몇 군데에서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와 버린 형. 형이 속상해 하는 걸 동생도 다 압니다. 동생에게 아무것도 못 먹일 걸 생각하니 괴로운 형입니다. 하루 종일 굶어 힘이 없는 임마누엘. 부모님을 대신해 보려는 바나지만 11살 소년은 힘겹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지나고 동네 인근 풀숲에 있는 임마누엘을 만났습니다. 임마누엘도 형이 힘든 건 싫은가 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나무를 모으기를 한 시간여. 장작을 꽤 많이 모았네요. 이제는 장작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해야 합니다. 장작을 모은 보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준다는 말에 뿌듯해진 임마누엘. 밥하는 것까지 돕고 나섰습니다. 갓한 밥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한 끼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배가 고플 텐데 밥을 바로 먹지 않는 임마누엘. 그 형의 그 아우네요. 동생 덕분에 끼니를 해결한 오늘. 형은 동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뿌듯합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은 형제. 도란도란 이야기 중인가요? 5%. 5%.
동생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둘 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Washing. 부모님이 계셨을 때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너무 힘든 희망사항이 돼버린 거죠. 하나, you want to go to school? Yes, I want to go to school back. But I can't be doctor because I want to die tumors. I want to help them. I don't die, I don't college, I don't go to school.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일을 해야만 하는 형제에게 학교는 너무 먼 꿈입니다. 꿈속에서라도 학교에 가면 좋을 텐데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나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동네 골목 청소를 하고 있네요.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비질을 한다고 합니다. 형제에게 집도 내어주고 동네 어른들에게 고마워서래요. 마지막 Sunday the Tundu family help and Sunday now people like the past men and they see the compound clean that the old land. So I'm back at the side for clean the compound. 그날 오후 형제가 두 손 꼭 잡고 어딜 가는 걸까요? Hey, hello. How are you? I guess small work. I will just make and sew then you pick it and put it in this bucket and that calabash. Eh? 마을 이장님이 일거리를 준다고 바나를 불렀습니다. 모래더미에서 완성된 숯을 골라내는 게 형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형을 따라 나온 동생 임마누엘. 제법 손이 야무집니다. 이심전심 손발도 척척 잘 맞습니다. 동생이 있어서일까요? 10kg 정도 되는 숯을 나르는 바나도 힘이 절로 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는 없는 걸까요? For no more money, it's because not to answer the trust. Not to answer the book.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형제. 굶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끼니만 해결된다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형제는 한 끼를 먹기 위해 하루 종일 숯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11살 가장이 할 수 있는 최선. 바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덩그러니 남은 형제.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서로 의지하며 꿈꾸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도록 이 형제에게 언젠가는 희망의 빛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아니 아무튼 내게 아예 아마라고로 분명하고 늘 배고픔에 울던 애녹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애녹의 어머니 루즈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방송 이후 저희는 충분한 쌀과 식량을 지원받았고 덕분에 애녹은 차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에게 전해받은 사랑으로 저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엄마, 뭘 picking up for? Cry with everything. 나 이메가 김이야.